KTX 열차 안전에도 이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탈선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 철로 된 레일이 달궈지면서 선로가 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선 KTX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한 지연 운행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오송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한 100분 정도 지연돼가지고 기다리고. 바퀴축의 발열과 손상이 이번 KTX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여름철 폭염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달궈진 레일이 평소보다 늘어나게 돼 자칫 철로가 휘거나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8월엔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고속철도 레일이 무더위에 늘어진 탓에 후속 열차들이 시속 30km까지 낮춰 서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폭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TX는 폭염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폭염 경보가 내려지거나 선로 온도가 50도 이상인 경우 시속 2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400여 곳 지점에서 선로에 직접 물을 분사하는 살수장치를 설치했고 선로 위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온도를 4에서 5도가량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